엄마하고 전화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너 안 오기로 한 연락 받자마자 비그치잖아. 그러니까요. 자, 책 펴보겠습니다. 조용 안 돼. 책 펴보세요, 책. 아니, 그럼 문제가 있죠. 왜 문제가 있냐? 지난 시간 이미 다 얘기했고, 이미 일주일이 지났는데. 끝났지. 저한테 얘기를 안 해요. 아니, 그럼 이제 다들 언제 보냐고. 우리가 수업을 7시까지 하는 거 알면 6시에 등원이면 1시간 동안 시간이 남는 거나 하겠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7시까지 수업을 했잖아. 그럼 쌤이 뭐 다른 수업을 해도 7시까지 수업 안 해? 똑같은 거잖아. 7시까지 수업 1시간이 남는 거야 당연히 유추가 가능하죠. 저도 일체연물 그냥 생각을 안 해본 거지 유추할 수 있잖아. 이거는 인정할 수 없어요. 아니 누가 생각해? 아니요. 이전까지 뭐 하다가 지금 5분 지나고. 아? 기억되는 거. 아니, 이전까지 뭐 하다가 물 이제. 근데 어차피. 싸움이 아. 그럼 데일리를 1시간 보나, 1시간? 7시까지 우리 수업 원래 했는데. 뭐요? 원래 첫 시간 우리 7시까지 수업했잖아. 5시 반부터 7시까지. 그래서 7시 우리가 넘어왔지 않았어.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단어 시간이고요. 아? 단어 시간. 아, 한 시간 밀리면은, 한 시간 밀리는 거나, 6시에 와서 그럼 뭐 할까? 6시 반에 수업해? 중간에 갑자기 누가 밀고 들어온 거 봤어요, 다음. 우리 7시까지 맞춰서 수업했잖아. 그럼 됐지. 그러니까 한 시간이 남는구나 해야지. 어? 왜 S 황준아처럼 생각하시나요? 왜요? 왜? 아니 이거 공지를 안 해줬잖아요. 공지는 이미 지났는데. 아니 저한테 안 해줬잖아요, 저한테. 어 이미 다 했는데. 개별적인 공지를 뭐하러 합니까? 다 전체 다 했는데 안 나온 사람이 감수해야지. 예. 결석을 하지 말아야죠. 저 결석 제일 안 했는데 여기서. 아까 그날 결석했네. 하필이면 이렇게 해서 운이 나쁘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지. 운이 나쁜 겁니다. 어? 자, 우리 여기 요지 부분 한번 보자. 책 6번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5번까지 다 했고요. 여기 할 거예요. 1번 아니에요? 따지면 6번이라고. 너 한 시간 동안 발언한 거지.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자, 여기 요지 추론이다 라고 했는데 기존과 똑같이 주제 추론처럼 생각해 주시면 되고 지난 시간에 키워드 잡고 있었던 거 다 해봤습니다. 그치? 그거를 이용해서 요쪽 질문 지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쌤이 미리 풀어보기 숙제 냈나요? 아니요. 왜 자꾸 까먹을까? 자, 지금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작은 사람은 사연대 손가락으로 얘기해 주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것이다. 선수 데일리 그만하고 그거 푸세요 문제. 선지 분석. 김현수. 데일리 그만하고 문제 풀라고. 네. 선지 분석하세요.
문제 분석하세요. 네. 네. 이제 다음 거 말고 선제 분석하라고. 답을 내리시오. 예, 선제 분석하시오. 시간이 없으므로 지금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prior to. 자, 이거 단어 뭐였죠? 뭐 이전에 전치사예요, 전치사. 그래서 파일 공유 서비스 이전에 음악 앨범들은 랜디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우리 고3독해 할 때 이제 버리지 말아야 되고, 우리 고2독해 지난 시간 9월 3.0까지는 수식어 버려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버리지 말아야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뮤직 앨범은 독점적으로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라고 하면 크리틱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크리틱스는 비평가를 얘기하고 있어. 비평가의 손에 익스클루시블리하게 들어갔대. 익스클루시블리가 무슨 말이에요? 바꿔보세요. 내가 말해버렸어요. 독점적으로 들어갔습니다. Before their release, 그들의 출시 이전에 독점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뭐뭐 이전에 라고 얘기를 했으면 현재는 가능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 비평가들은 We listen to them, 그것들을 미리 들어봤고요. Well before 라고 하는데, 이거는 훨씬 전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general public could 여기 could 다음에 listen to 정도 listen to 생략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대중이 들어보기 전에 혹은 미리 보기 하기 전에 for the rest of the world 세상을 위해서 their reviews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건 이렇게 묶어보겠습니다. 일반 대중들이 그것들을 들어보기 전에 비평가가 들어봤습니다. 이런 의미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랬을 때 Once the internet made music easily accessible and allowed even advanced release to spread through online social networks 라고 말하고 있지. 자, once로 일단 얘기해 주었습니다. 일단 인터넷이 음악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줬고, 그 다음에 although even on best release 더 빠른 출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spread through online social network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근성을 더 쉽게 해줬고, 그 다음에 출시를 조금 더 빠르게 하게 함으로써 availability 사용 가능성이지 음악에 관한 사용 가능성은 어떻게 됐다?
democratized. 발음 되게 많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democratized가 무슨 말일까요? democracy 뭐였어? 아? 아 민주적인 그럼 저 뭐가 있어? 민주화되었다라는 거다. 그럼 민주적으로 변했다라는 말이 뭘까요? 대중에게 음악 리뷰가, 음악 프리뷰가 다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럼 요거 문맥상 동의 어디 있어? 읽었던 부분에서 찾으면 뭐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문맥상 동의어 뭐야? 모두에게 널리 퍼졌다의 문맥상 동의어 뭐예요? 어? 이들이에요? 어 쉽게 접근이 가능해졌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럼 반이어 관계는 뭐예요? 반이어 관계 문맥상 반이어 관계 뭐예요? 어 독점적인 거랑 반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음악 리뷰에 관한 시장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음악 시장에 관한 변화를 얘기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비평가들이 더 이상 unique access 유일한 접근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unique라는 말도 역시나 독점적이다 라는 말과 문맥상 동의어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문맥상 동의어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주제는 인터넷의 등장으로 대중이 쉽게 음악 접근성을 획득했다라는 말로 마무리할 수 있겠어요. 됐습니까? 근데 우리가 요지를 찾아보자 라고 했을 때 이 요지 문제에서 보통 요지는 뭐냐면 보통 주제에다가 결론까지 합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럼 우리 바로 결론으로 점프해도 괜찮습니다. 이해했어요? 바로 결론으로 점프하셔도 된다. 됐나? 그럼 결론 문장은 어디에 있었을까라고 하면 마지막 문장으로 바로 점프해도 되는 거야. 이제 변화를 알았지. 익스클루시브하다라고 첫 문장 시작했는데 데모크라타이즈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치? 그럼 그렇게 해서 변화를 여러분들이 판단했으면 아! 결론으로 한번 점프해보자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래서 Instead of music reduce guiding popular opinion toward art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구문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요거 준동사 무슨 문법이지 이거? 가이딩 준동사 뭘까요? 뭘까요? 아닙니다. 동명사예요 동명사. 왜 맨날 같은 패턴 물어보는데 모르나. 오케이? 뭐 하는 대신에 음악 리뷰가 대중의 이제 인기 있는 의견을 인도하는 것 대신에 뭐에 대해서? 예술에 대한. 오케이? 음악 리뷰가 예술에 대한 인기 있는 의견을 인도하는 대신에 라고 해서 쭉 점프하면 음악 리뷰는 이제 뭐를 하겠어?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악 리뷰는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대중의 의견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잘 읽으셔야 됩니다. 여기 봐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신술 연습을 해볼 건데 음악 리뷰는
대중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제 결론 문장이 말하고 있지. 그러면 대중의 의견을 주어로 설정하면 문장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죠? 대중의 의견을 주어로 설정하면 문장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음악 리뷰까지 써서. 대중의 의견을 음악 리뷰에 영향을 미친다. 됐습니까? 대중의 의견에 음악 리뷰에 영향을 미친다. 됐습니까? 어, 그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몇 번이에요? 현수가 답 내려보세요. 1번? 네, 1번입니다. 미디어의 환경으로 음악 비평이 대중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문장이랑 결론 문장이랑 서로 재질적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이해 됐습니까? 어. 요런 거 이제 앞으로 잘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어요. 어, 혹시 나를 잘 아는 가수 알아? 구하벌. 어, 그 양반이 삐리빠빠라는 노래를 출시를 했는데, 진짜 대박이에요. 노래 진짜 그 사운드 크게 부르면은 이렇게 막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기분이 들어. 그래서 평론가왈. 완성도가 너무 높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대중. 이게 무슨 노래인가요? 바로 폭망했어요. 오케이. 그러면서 처음에는 어, 완성도가 너무 높아요 이랬는데 대중들이 이제 물음표 물음표 하니까 평론가 태세 변화, 뭐 대중이 이해하기에 너무나 난이도 시대를 너무 앞서갔음 이지랄 이러고 해서 이제 와서야 아 시대를 너무 앞서갔네요 라는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야 이해하고 있네. 오케이. 어. 그다음에 유진스 오마이갓 맞죠? 오마이갓 오마이갓 듣고 어, 어텐션만큼 그건 좋지 않은데 어텐션만큼 좀 임팩트가 적은데 라고 쌤 혼자 생각하고 있었지. 근데 다 좋대. 다 어딜 가나 오마오마 다 타고 있어. 그랬더니 갑자기 어, 쌤도 어느 날 어느 순간 댓글을 쓰고 있지. 어따 대고는 세라핌을 갖다 대냐. 뉴진스 편을 들기 시작하게 되었죠. 영향을 받는 겁니다. 대중의 영향. 알았지? 어. 자, 다음. 바로 2번 문제 바로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2번 문제. 자, 오피셜 데피니션으로 시작하는 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어? 아닌가? 잠깐만. 다시. 쌤 다시 생각해 볼게요. 어, 윤주가 맞았습니다. 괜찮아. 네. 누가 이렇게 천지 문학하나?
AMAP. 에스 머치 에스 파서. 유지가 끝날 때까지 다 나가면 좋겠는데. 그럴 일은 없겠군. 오. 아, 지금 준아 지금 금지당에서 수신호 보내는 거야? 너 수화 금지. 네. 그래서 오늘 네 개만 나갈게요. 황준아의 노력이 가상하고 가득하여. 제 노력은 뭐? 너 뭐? 아니 봐봐. 쌤이 단어 암기할 시간 너네 그냥 페널티 벌리지 말라고 서비스로 주고 있는 거야. 원래 저기 다른 반 계속 찍노라. 쌤은 딱 멈추고 시간 좋지. 원래는 외우고 오는 거야. 여기선 단어 외울 시간이 있어서는 안 돼. 근데 왜 걔는 저번에 줬어요? 뭐? 저번에 저번 주실. 그때 쌤이 그 등원 시간 잘못 왔네. 5시로 안내했잖아. 그 실수에 대한 보상이고 이번엔 6시에 제대로 등원했잖아. 그래서 없는 거지. 5시라고 했어요? 네. 그럼 6시라고 했어요. 6시라고 했나? 그건 금요일이고요. 그건 금요일 6시인 줄 알았는데 5시라고 했어요. 그러네. 그건 뭐지? 내가 그때 뭐 실수했는데. 아 그때 그냥 봐줬네. 수요일에 시간 수요일. 수요일날 봐준 게 아니라 금요일날 봐줬어요. 금요일에 봐줬어? 수요일에 봐줬어. 아 금요일에 봐줬대. 너도 금요일에 봐줄게. 너도 금요일에 봐줄게. 수요일날 안 봐줬어? 어. 봐줬다고 누구 누가? 누구야? 누가 옮겨? 어 금요일에 봐줄게. 어. 됐죠? 합의됐죠? 이제 네? 금요일에 와줄게. 오늘 금요일 다시 안 읽어볼게요. 한 만세게 틀려오는 거 아니에요? 드리 근데 왜 이렇게 다들 어머니 쪽에 뭐가 많이 묻어졌어? 뭐지? 오프린데 쌤 목불제거 안 했어. 너무 봤는데 왜 흰색으로 묻어졌어? 아 모르겠어요. 아 풀었나? 혼자 감찰해 줄 거죠? 아 골랐구나. 어, 선지문 사파세요. 박형민 골랐습니까? 점점 형들 따라 뻔뻔해지고 있네. 오. 허유빈 좀 치노. 네. 좋아요. 네. 자, 김현수만 부르면 돼요. 신나 부산 트렁크. 네. 3.0보다 쉬워? 빨리 이거 빨리 끝내버리고 브런치 넘어. 브런치 브런치 배고파서 브런치라고. 플러스 5 잘했습니다. 보자. 오피셜 데프니션. 자 공식적인 정의. 스포츠의 공식적인 정의네. I'm important implication. 뭐야? 중요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here definition emphasize 로봇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제 조건 달아주고 있습니다. 정의가 강조를 한다면 규칙이나 경쟁이나 high performance 뭐 높은 수행 능력을 강조한다면 많은 사람들 will be excluded from participation or avoid other physical activities that are defined as second class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 기존에 보던 문장 쓰기 흐름이랑 좀 달라졌음을 느낄 수는 있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우리 고3 트렁크를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기존의 지식들을 달라진 문장 패턴, 문단 패턴에 넣어보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 비록 프리그젬플이 있기는 하나 앞문장 many people로 시작하고 있어요. 오케이? many people은 어떻게 된다라고 했지? 반박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해됐습니까? 왜 처음 들어보시나요? 목대리 무슨 왜 목대리 무슨 금요일 지금 어떻게 쌤을
쌤한테 복수할까 이 생각만 하고 있지 뭐. 자, 메리 피플이기 때문에 포리그잔플이 나왔다 할지라도 중요치 않습니다. 오케이? 메니 피플, 그리고 그러면서 또 뭐야, 왜? 조건 달았거든. 이 조건이 어떻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래? excluding, 배제될 거래. 배제될 것입니다. 참여나 혹은 피할 것입니다. 무엇을? 다른 신체적 활동들을 피할 것이다. 오케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스포츠뿐만 아니라 다 그렇지. 야, 운동 7개월 했는데, 벤치프레스 70 들 거면 걍 안 함. 이지. 강릉 2개 털리라고. 영어 학원을, 의치한만 지금 1년을 했는데, 영장 못할 거면 나 안 함. 바로 쌀에 2대 맞으려고. 뭐, 요런 것들. 여기도. 규칙, 경쟁, 높은 수행도, 클라이밍을 5개월 다녔는데, 아직도 턱걸이 하나를 못 땡겨? 그냥 하지 말지. 클라이밍을 아주 고고한 스포츠라고. 요지를 하면 사람들이 유입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됐나? 자, 포리그자풀 문장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없어도 돼. 넘어가. This can create a situation in which most people are physically inactive at the same time.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many people에 관한 this라고 아직 아무런 내용 없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 1번에 비록 긁은 글씨로 적혀져 있습니다만, 이거 그냥 구현 설명해주고 있어. 오케이. 그러면 우리 문장 연습을 위해서 구현 설명 내용 한번 볼게요. 사람들이 배제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사람들이 배제된다라는 말 뭐랑 같아? 신체적으로 활동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럼 요 avoid other physical activities 혹은 will be excluded 하나씩 해가지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there are small number of people perform at relatively high level for large numbers of fans.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적은 수의 사람들이 수행하는 스포츠가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오케이. 적은 수의 사람들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지. 똑같은 내용 전개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 전개하고 있다. 됐습니까? 근데 그것이 결국 뭐라고 동명을 하느냐? 네거티블리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거티블리 할 것입니다. 됐나요? 여기까지야. 여기까지야. 오케이? 그럼 주제라고 하는 것은? 주제. 스포츠의 점이나 선생님, 저 뭉뚱그려서 높은 수준이라고 할게요. 높은 수준 강조할 때 참여가 줄어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스포츠가 높은 수준을 강조할 때 참여가 줄어든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론으로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므로 스포츠의 정의를 바꿔보자 라고 하겠지. 그게 요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러므로 스포츠의 정의를 바꿔보자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자, 황준아 채팅금지 풀어드릴게요. 이렇게 말 잘 들으면 되는데, 이쁘다. 자꾸 이상한 것만 댓글 걸잖아, 저한테. 책은, 이거 한 시간이니까 다음은 두 시간이나. 자, 그러면서 또 다시 한참 얘기하고, 이 다른 조건을 왼으로 다시 연결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건을 왼으로 다시 연결하고 있다. 스포츠가 정의가 된다면 뭐하도록? To include wide range of physical activities, 다양한 종류의 신체 활동들을 포함하도록 한다면. 예전에는 운동이라고 하면 정말로 운동인 줄만 알았는데, 우리 미디어 쌤 중학교 때 미디어가 잘했던 건 뭐냐면 걷기도 운동이다. 걷기 운동, 뭐 운동, 스트레칭도 운동이라 해서 사람들 몸을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오케이. 지금은 여러분들 그냥 모든 움직임이 다 스포츠고 이제 게임도 스포츠가 됐지. 그때는 쌤 초딩 때만 해도 게임 TV 이렇게 해가지고 게임 방송 중계하고 있으면 어른들 그게 뭔 지랄이 이렇게 하던시죠. 그렇다고 쌤 너무 할 배는 아닙니다. 그럼 뭐 하는지 시냐 저거 막 이러던 시절. 걷기 운동 걷는 게 뭐 운동이냐 이러던 시절 있었습니다. 선생님 좀만 더 늦게 태어나는 걸. 왜요? 어? 미리 알고 있었으면 선생님 운동 열심히 했겠지. 선생님은 약간 선비인 줄 알았어. 선비의 운인 줄 알았어. 선비의 운이기도 하지. 지금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전계에 진출하지 못한 채 한 서당 차려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런 느낌. 또 출신으로 치면 서자, 전계에 진출을 못한 서자로서 훈장님 하고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도 그래요. 우리 할머니가 둘째, 두 번째 할머니가 공, 네. 다른 공모 세 분 있고 그 밑으로 여기서 왔습니다. 차별받을 사람. 뭔 말인지 알아요? 공부 어떻게 하고 어? 그니까 여기 첫째 할머니가 있었고 우리 할머니가 이제 둘째 부인이야. 네? 서자야 서자. 서자야. 그래서 서당이나 했겠지. 그 운이 반복되나? 다음 생도 서자로 태어나는 건가 그러면? 다음에는 재벌집 서자로 태어나서 회장의 목을 쥐고 내가 당신의 아들로 받은 게 뭐야? 이러면서 이런 멘트 치면서 살비를 바라봅니다. 자, 어찌됐든 조선시대였어요. 아니 조선시대는 아니었어요. 자유대한민국 시대였어요. 조선으로 치면 그렇다는 거지 쌤이. 조선으로 치면 판계 판계 직계 말고 선생님 관계라서 키가 안 맞나? 그래서 그 주류에 먹힌 건가? 그 188 주류에 계획성 있네요. 살짝 눈물이 나는 것 같기도. 자 어찌됐건 스포츠가 다양한 활동을 정의하도록 하면 that are play for pleasure and interact 기쁨을 위해서 하게 하거나 혹은 또 뭐 하는가 integrated into local expression of social life. 삶의, 사회적 삶의 표현으로서 통합이 된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통합이 된다면, 요거는 본문성 얘랑 요렇게 하시면 돼요. 알았지? 통합이 된다면, 신체 활동이 어떻게 될 것이다?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건강적인 이점이 likely, 가능성이 있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글쓰기의 형태도 생각을 해보면 여기까지 문제점이 있다 해결책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해됐나? 그러면 또 취향에 맞게 쌤이 저걸 주제로 얘기를 했는데 난 이걸 주제로 할래 라고 하면 이거 주제로 보셔도 돼요. 그러나 어찌됐건 둘이 뭐다? 재진술 관계다. 됐습니까? 재진술 관계다. 스포츠의 정의가 높은 수준 강조하지 않으면 참여가 높아진다. 난 넣고 난 넣으면 돼요. 알았어? 윤주 이해했습니까? 이런 논리구조 연습 잘 하시면 됩니다. 이런 논리구조에 취약한 자 누구야? 황준하지? 왜 저렇게요? 준하는 정확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논리구조 연습하셔야 돼요. 알았어? 또 부족한 자 누구야? 김규린인가? 박하민인가? 이 논리구조 연습하셔야 됩니다. 쌤 실수로 지금 영상 올렸어. 배터리 아까 죽겠네요. 찍은 김에 혹시 누가 또 몰라? 의찬서 도둑 강의하는 누군가 있어. 내 식사에 좀 놀랐던 것 같아.
내 시간에 몰래 들었어? 근데 아. 할 때마다 내 시간 나가고 딴 거 하더라고. 아니 근데 그거 아니 그 몰래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달라고 하면 쌤이 줄 텐데. 아 진짜요? 저 몰랐는데. 어? 몰랐었어요. 내가 내 신감이 지금 알아서 숙제를 안 할까 봐 그냥 미리 안 말하지. 근데 뭐 2학기 때 나 내신 강의 듣고 싶어요 하면 줄 수 있어. 대신 그때 결석자가 없으면 그 강의는 없는 거예요. 부탁을 해요. 그래서 진짜 민폐야. 쌤 진짜 죄송한데 영상 안 찍어서 올려주셔야 돼. 의차를 하고 싶어 하면서 바로 본장에 문철 쌤이 의차 이용해서 저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자, 잠깐 휴식하겠습니다.